스마트폰이 점점 커지면서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휴대가 불편하고 손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중은 작은 스마트폰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2016년 애플이 출시한 아이폰 SE는 그에 따른 요구를 충족해주는 폰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2020년 4월 15일, 4년 만에 아이폰 SE를 계승한 새로운 아이폰 SE를 공개했습니다. 스펙을 쓱 살펴보도록 할까요? 디스플레이는 기존 4.0인치에서 늘어난 4.7인치이며 노치 디자인이 빠진 플랫한 형태를 지녔습니다.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는 다 노치 디자인이 들어갔었는데 노치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이겠네요. 아이폰 11과 11 프로가 리퀴드 레티나 HD 디스플레이였는데 아이폰 SE에서는 레티나 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화면이 작아져 휴대성은 간편해졌겠지만 해상도가 1334x750픽셀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풀 HD 해상도에는 다소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작아진 만큼 무게는 148g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베젤 부분이 아이폰 11과 11 프로에도 있었으니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아이폰 SE는 아이폰 8의 폼팩터를 그대로 가져와 스펙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입니다. 프로세서는 아이폰 11과 11 프로와 동일한 A13 바이오닉 칩을 넣어 플래그십 못지않은 성능을 지녔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하나, 전면은 700만 화소 카메라로 플래그십들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아이폰 내부에서 인물 사진 모드 등을 통해 다양한 보정 효과로 퀄리티를 유지해줍니다. 동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최신 스마트폰에서는 페이스 아이디만을 사용했지만 아이폰 SE에서는 전면 버튼이 있어 터치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스마트폰 하면은 개인정보 문제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사용자가 전송하는 모든 iMessage가 암호화되고 지문 데이터는 서버가 아닌 아이폰 자체에서만 저장이 된다는 점, 이전에 FBI가 수사가 들어왔어도 개인정보를 쉽게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보아 애플은 이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수심 1m에서 30분 동안 견디는 생활 방수 기능, 한번 충전으로 최대 13시간 동영상 시청, 19W 급속 충전을 지원해 50%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되는 등 이전 모델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SE는 라이트닝 단자를 채택했는데요. USB-C 타입을 아직도 지원하지 않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이폰 SE 컬러는 화이트, 블랙, 레드 세 가지 색상이며 64GB는 55만원, 128GB는 62만원, 256GB는 76만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일은 현재 미정입니다. 스펙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분들은 아이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제품 아이폰 SE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